네, 촛불 행동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중학생을 사랑하고 중학생을 연구한 교육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때 중학생이었죠? 네, 한때 중학생이었던 분들도 사랑하고 중학생 가족도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국민의 개인과 집단의 생각을 그리고 목적을 독재 권력의 하수인들이 재단하고 처벌하는 악법입니다. 아니, 감히 악법이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악 그 자체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군부 독재 시절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시퍼렇게 살아 현재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는 각계각층의 남북 교류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남북의 교육자들도 교류하고 만났습니다. 교육자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학생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총과 정교조는 이러한 교류에 적극 참가했습니다. 그런 합법적인 공간에서 저도 실무 집행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은 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적단체 결성 등 다섯 개의 혐의로 낙인을 찍고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안검찰은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간첩으로 보입니까? 우리 중학생들은 저를 착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생들은 제가 립스틱만 발라도 너무나 예쁜 우리 선생님입니다. 중학생들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중학생들이 사람 잘 봅니다. 네, 저를 무려 8년 동안 탈탈 털어 재판했습니다. 저는 재판받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뭡니까? 국가보안법 하면 간첩 이렇게 생각합니다. 8년 재판을 받고 이적단체 결성 등 대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집에 있는 1천 권이 넘는 책 중에서 서너 권의 책을 이적 표현물로 몰아 30년 교직 생활을 파면하고 연금을 박탈했습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역대 독재 정권들은 민주인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했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면 간첩을 조작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여
위기 탈출용으로 기획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제주에서 암에 걸린 환자를 압수수색하고 전북에서 경남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사실을 조작하고 유포하고 아직 재판도 하기 전에 먼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정권의 위기를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안몰이로 모면하려는 의도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이 기회를 틈타서 국내 정치에 관여하려는 몸짓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안 탄압은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판결을 막아보려는 압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견에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국가보안법은 전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위헌입니다.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앞서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야기해도 그리고 우리 역사의 진실을 말해도 국가보안법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7조에 대한 위헌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헌심사는 지방법원에서 위헌재청을 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헌재청은 지방법원이 더 이상 양심상 재판을 하기 어렵다 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공개 변론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가보안법은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속히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세 번을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위헌 판결을 속히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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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민주주의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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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하자!